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아마존 수메리안의 호스트인 서현이 소개한 김준형 솔루션즈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먼저 둘째 날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제 강연을 들어오셨다니 참 감격스럽고요. 네, 발표 잘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천만 사용자를 위한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진화학이라는 것인데요. 앞에 천만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지금 이 강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총 1,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천만 명이라는 것은 이 1,000명의 강연장이 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WS 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구성된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그러한 아키텍처를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이런 마법의 도구는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나가야 될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WS는 글로벌로 총 20개 리전이라고 하는 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 하나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들의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WS는 전 세계 20개의 리전과 61개의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리전과 가용 영역은 더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리전이 있고요. 서울 리전에는 여러분들이 총 2개의 가용 영역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용 리전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서울 리전에다가 여러분의 서비스를 구축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면은 AWS 콘솔에서 간편하게 미국의 동부 또는 서부에 있는 리전을 선택해서 구축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 사용자쯤 되면 이제 사용자가 한 지역에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CDN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AWS는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 166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자기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빠르게 받아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AWS에는 현재 백수십여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작업 일어나면은 또 내일 어떤 서비스들이 추가되어 있을지 그리고 기술들이 또 추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 굉장히 많고 수준 또한 깊은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안 같은 코어 서비스 이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잘 만들어진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모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터프라이즈에 속해 계시고 엔터프라이즈의 IDC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IDC 혹은 온프레미스와 AWS 클라우드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시스템에서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고 계셨다면 저희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쉽게 검색을 한 다음에 원클릭으로 여러분들의 리소스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서비스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태생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높은 확장성과 고가용성 그리고 내결함성을 지닌 서비스들인데 대부분의 AWS 서비스들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한 것과 동일한 감각으로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높은 가용성, 높은 확장성을 제공해드리지만은 이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아키텍처로 구성했을 때 더욱더 높은 가용성, 확장성, 내결함성을 가지게 되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서비스들을 적절히 섞어서 천만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의 장점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점 혹은 성능 개선점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 학습을 하고 다시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여러분들이 1,000만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 첫째 날이라 생각하고 서비스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한번 확장시켜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첫날이니까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 혼자만 사용하는 서비스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불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날 때 늦게라도 고치고 되면 했기 때문에 페이로버나 이중화가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구성이 될 겁니다. 저희 AWS상에서 VPC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상 네트워크 공간에 인스턴스, 즉 VM 하나를 올리고요. 그 VM에다가 고정 퍼블릭 IP를 하나 부여합니다. 이를 일라스틱 I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를 만들었다면은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 고정 IP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정 IP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우고 다니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맵핑시킬 수 있습니다.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맵핑한 도메인 주소로 여러분들의 간단한 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웹 서비스가 올라간 인스턴스에는 웹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올라가서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를 더 단순화시켜주는 저희 서비스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AWS를 쓰는 사용자라면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을 한번 써보는 것을 또 권장을 드립니다. 미리 설치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섯 개의 계획에서 쉽게 선택해서 빠르게 프로비징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라이트 세일 콘솔에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AWS 서비스들과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확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처음 만드셨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단계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덜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확장 시스템의 성능이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시스템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인스턴스의 타입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더 높은 CPU, 더 높은 메모리, 그리고 더 높은 IO 성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스턴스의 이제 사이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가장 비용에 맞는 그리고 현재 환경에 맞는 인스턴스를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초 개발이 끝나서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의 인스턴스에 있던 DB의 기능을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과 장애 포인트를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자, DB를 따로 떼었으니 이제 DB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에 직접 DB 엔진을 설치하고 관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커질수록 그리고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AWS는 이러한 관리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많은 DB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련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 제공해드리는 RDS가 있고요.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 제공해드리는 다이나모DB가 있고 그래프DB인 넵튠 그리고 몽고DB와 호환되는 도큐멘트DB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DB를 골랐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RDS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RDS는 총 6가지의 타입을 지원하는데요. 먼저 MySQL, PostgreSQL, 그리고 MariaDB와 같은 오픈소스 엔진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리고 OracleDB, MS-SQL 같은 상용 엔진을 지원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저희 아마존 자체가 AWS가 스스로 개발한 MySQL 호환 버전 그리고 PostgreSQL 호환 버전의 엔진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 DB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컴퓨팅과 메모리 용량은 스스로 결정해야지만은 스토리지 용량에 대해서는 오로라가 관리를 해줍니다. 즉 자동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토리지를 얼만큼 쓰겠다고 계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스터에 대해서 최대 1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대규모의 읽기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읽기 전용 복제본에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쓰면은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알아서 리전 내 3개의 에이지에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구성 또한 굉장히 높고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가용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로라만의 이제 특징 중 하나인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서버리스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로라를 쓸 때는 CPU 메모리 용량을 정해야 한다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없앤 거죠.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로라 DB를 운영할 때 서버리스 옵션을 켜게 되면은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요청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CPU와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고 처리한 뒤에는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즉 실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팅 용량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개발 단계에 과도하게 큰 DB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제가 SQL DB를 먼저 쓰는 거 말씀드렸는데 나는 NoSQL DB를 쓰고 싶다. NoSQL DB를 잘 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DB를 분리한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SQL DB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이고 수많은 유용한 코드와 커뮤니티, 책,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상에 혹은 개발상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의 해결을 빨리빨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템이 수백만의 사용자를 보유할 때까지도 이 SQL DB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잘 알려진 패턴으로 성능 확장과 그리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은 SQL DB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SQL DB는 데이터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슬슬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정말 크다면은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연간 발생한 데이터 크기가 5TB 이상이 되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수많은 부하를 견뎌야 되고 다루는 데이터까지 크다면 이제 NoSQL을 도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낮은 지연 시간으로 흔히 말하는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 즉 10ms 이하의 응답 속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B를 사용해야 한다는 니즈가 있고 그리고 스키마리스 데이터 구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스키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 할 때 이제 NoSQL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NoSQL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좀 고민하기로 하고 먼저 SQL DB부터 도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한 명 이상이 되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사용자들이 스스로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 기능들을 여러분이 구현하기에는 이미 다른 웹 서비스들도 다 구현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화되지 않은 기능은 그냥 저희의 AWS 서비스인 아마존 코그니터에 맡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코그니터에는 관리형 사용자 디렉토리, 유저 프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com, 구글, 페이스북 같은 잘 알려진 오픈 아이디와도 연계 가능하고요. 그리고 AWS 리소스를 이용하는 임시 자격증명도 발급해줄 수 있는 AWS 크리덴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OC.0 그리고 JWT 같은 표준 인증 토큰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인증과 인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뭐만 하면 되나요? 네, 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진짜 중요한 로직만 개발하면 됩니다. 네, 사용자 인증이 이렇게 있고 실제 이제 사용자가 한 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개발하는 것도 이제 팀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AWS에 대한 사용자가 나 혼자가 아니고 다른 팀원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AWS 자체에 대한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것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AWS IAM이라고 하는 사용자 관리 인증과 인가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팀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AWS 리소스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팀원은 EC2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EC2 인스턴스를 그냥 리스트만 뽑아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등의 정책을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이제 리소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AWS는 모든 리소스 활용이 다 AP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의 활동 내역을 전부 다 기록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어떤 API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호출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가드 듀티라는 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침입이나 침투에 대한 탐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쉴드라고 하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딱히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좀 더 나는 더 높은 수준의 디도스 방어를 원한다.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원한다 하면은 쉴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데이터 보안 등에 신경을 쓰신다면은 DB의 암호를 변경할 때 프로그래밍적으로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시크릿 매니저가 있고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SSL, TSL을 위한 인증서 관리를 위한 아마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ACM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할 텐데 이 암호화 키를 관리해주고 저장해주는 서비스인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AWS 리소스 전체를 변경 관리해주는 AWS 컨피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소스를 누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어느 시점에 변경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용 혹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100명이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인스턴스의 DB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게 아니고 RDS로 전환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관리에 대한 공수를 더 줄여나가야 됩니다. 사용자가 1,000명이 넘는다면요. 이제는 가용성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용자가 1,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이제 존속에 대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의 가용 영역이란 것을 여러 개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재 VPC 안에 가용 영역이 두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각 가용 영역에는 EC2 인스턴스와 RDS 인스턴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 가운데에는 ELB라고 하는 Elastic Load Balancing이라고 하는 저희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온 요청을 로드 밸런서가 받아서 가용 영역에 있는 EC2로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ELB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ELB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건 이제 L7 쪽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L4 로드 밸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 로드 밸런서는 앞선 ALB, NLB라고 한 두 가지가 나오기 이전 세대의 로드 밸런서인데요. 이제는 이것을 쓰는 것은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ALB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로드 밸런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건은 이 ALB를 사용하는 것으로 될 거예요. 저희 ELB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고가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히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고가용성을 이미 확보해놓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B가 로드 분산시켜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헬스 체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EC2가 내가 의도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쪽으로는 더 이상 트래픽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ALB의 특징은 L7 레이어의 이제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컨텐츠 기반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즉 A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EC2 그룹이 있고요. B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EC2 그룹이 있을 때 A라는 컨텐츠 요청이 오면은 ALB는 이에 따라서 A를 서비스하는 EC2 그룹으로 컨텐츠를 흘려주게 되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ELB를 쓰게 되면은 이제 확장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확장에 두 가지가 있죠. 수평적인 확장이 있고 수직적인 확장인데요. 수직적인 확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수평적인 확장은 사실상 한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ELB에서 이 수평적 확장을 적용하게 되면은 수평적 확장되는 인스턴스 수만큼 여러분들의 로드를 더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용자 수가 많이 넘어가 됐습니다. 드디어 만 명이 넘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용자의 요청을 최대한 많이 분산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많은 인스턴스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턴스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각 가용 영역에 4개씩 웹서버가 생겼고요. 그 사이에는 ALB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는 웹서버만 늘어났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DB도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마스터 하나를 놓고 각각의 에이지에 여러 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두어서 대부분의 DB 업무는 이제 읽기 업무니까 이 읽기에 대한 로드들은 다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웹서버에서 진행하고 있던 정적 컨텐츠에 대한 처리를 이제 다른 쪽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저희 아마존 S3와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이 두 조합을 이용하시면은 정적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더 부하를 나눠버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S3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S3는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든 일단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간 파일은 높은 내구성을 가진 99.99999999, 즉 9가 11개 있는 11i의 내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데이터가 유실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적 자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사실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올리는 도중에 그리고 데이터를 올린 후에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CDN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캐시된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캐시된 컨텐츠를 전달함으로써 오리진, 즉 웹서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동적 스트리밍 비디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배포를 할 수 있고요. CDN을 썼을 때, 그리고 CDN을 안 썼을 때, 그리고 정적에만 썼을 때, 동적 둘 다 모두 썼을 때에 대해서 이제 응답 시간과 서버에 대한 부하를 나타낸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DN을 정적 그리고 동적 모두에 적용했을 때가 가장 응답 시간이 짧고 서버에 대한 부하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정적 컨텐츠는 이렇게 이제 부하 분산했고요. 이제 데이터 레이어에 대해서도 좀 부하 분산을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캐시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캐시를 제공하는데 뭐 서비스 이름은 일라스틱 캐시입니다. 맴캐시디 또는 레디스 두 엔진을 지원하고요. 두 엔진 모두 한 개에서 여러 개의 노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죠. 한번 실행했던 DB SQL문 같은 경우에 결과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또 다시 같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DB로 가지 않고 즉시 캐시에서 결과물을 불러내서 사용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와 그리고 DB에 대한 부하를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부하를 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면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거 RDS에 있는 테이블에 넣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NoSQL 서비스인 DynamoDB입니다. DynamoDB에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조회 같은 거는 이쪽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죠. DynamoDB는 NoSQL DB인데 저희가 제공드린 NoSQL DB인데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NoSQL DB를 쓰고 싶은데 복잡하잖아요. DynamoDB를 쓰시게 되면은 내가 생성할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낼 수 있는 성능, 읽기 성능, 쓰기 성능 이것만 결정해 주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수분 만에 여러분만의 NoSQL DB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죠. DynamoDB도 마찬가지로 싱글 디지 밀리세컨드의 응답 속도를 보장해 드려요. 즉 10밀리세컨드 이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고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TT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Time to Live이라는 기능인데요. 데이터가 NoSQL DB가 원래 대량의 데이터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 대량의 데이터 중에 내가 쓸 데이터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계속 쌓여있다면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TTL을 걸어놓으면 해당 데이터가 들어온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DynamoDB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 생성할 때 읽기 성능, 쓰기 성능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한 성능 이상으로 혹은 이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읽기 성능 또는 쓰기 성능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DynamoDB만의 가장 큰 특징적인 기능으로 글로벌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리전 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리전 안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저장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리전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DynamoDB는 글로벌 테이블을 제공해서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미국 동부에 있는 DynamoDB 테이블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리전에서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을 지원하는 리전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리전에서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멀티 리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확장성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즉, 서비스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아지는 것이죠. AWS의 확장성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잘된 기능은 바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제가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com 예, 일반적인 주간 트래픽은 일정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평상시엔 이래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용량은 피크 트래픽 기준으로 약 20, 30% 이상을 잡고 여유를 잡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죠. 11월에 일반적인 트래픽을 보시게 되면은 11월 초, 중순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은 그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11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트래픽이 확 높아졌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고 계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인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의 트래픽에 맞춰서 그 트래픽보다 더 높은 컴퓨팅 용량을 준비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그래서 11월 초, 중순에는 이러한 컴퓨팅 용량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서 그만큼의 비용 낭비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트래픽에 맞춰서 리소스가 할당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클러스터에 대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요. 무한정 늘어나면 여러분들의 비용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이즈의 최소와 최대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스케일링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벤트가 트리거링 되면은 그때 이제 오토 스케일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용자 수가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이 오토 스케일링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각각의 가용 영역에 웹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웹 서버 가용 영역마다 웹 서버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즉 저 안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건데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으로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즉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가용 영역 간에 걸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유지되어야 할 여러분의 인스턴스 수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8대 현재 2개의 가용 영역에 8대 인스턴스가 있는데 최소 나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8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한쪽의 에이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웹 서버들이 전부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쪽 에이지에 있는 웹 서버들이 원래 문제가 생겼던 웹 서버들이 받던 트래픽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힘들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문제가 있었던 웹서버의 수만큼 문제가 없는 에이지에서도 가용 영역에서도 새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까지 적용하고 나니까 EC2가 너무 많아졌어요. 손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를 적용해야겠죠. EC2에 대한 자동화 적용에 가장 이제 좋은 서비스로는 시스템즈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EC2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도 에이전트 설치하고 그리고 통신만 할 수 있다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OS 패치, 보안 패치,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관리 등 관리자의 작업을 많은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의 VPC, 즉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 있는 EC2를 접근할 때 기존에는 베스턴 서버라는 것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경유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쉘 접근을 했었어야 했는데 시스템즈 매니저 쓰시게 되면은 그럴 필요 없이 베스턴 필요 없이 바로 안전하게 콘솔에서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 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동화와 제어권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보면은 저희 AWS에서 이제 몇 가지 서비스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어권을 많이 가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커지지만 자동화는 포기한다는 거고요. 자동화를 중시한다면은 내가 편해지지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게 이 부분은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제어권을 원래 갖고 싶어 하셨다가 이제 인프라가 커지게 되면은 자동화로 많이들 넘어가십니다. 제어권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서비스는 관리자가 할 일이 많은 서비스들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VM 서비스인 EC2,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들인 ECS, EKS, 그리고 인프라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정의를 관리자가 해야 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이 관리자가 할 일이 많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잘 되는데 관리자의 이제 많은 부분을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일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파게이트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되 나중에 결국에는 자동화를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을 할 때도 코드에 관한 이제 자동화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CI/CD죠.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 네. 그 파이프라인이 개발, 형상관리, 빌드, 테스트, 배포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각각의 파이프라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퇴근해서도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개발 ID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9이 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관리를 하는 코드 커미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지원하는 코드 빌드 그리고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웹서버나 뭐 와스 서버 같은 데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 디플로이가 있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주는 코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지만은 코드스타라고 하는 이것들을 한 번에 통합한 UI로 이제 쉽게 템플릿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용자 수가 5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성능에 여러분들 모니터링에 힘을 쓰셔야 돼요. 뭔가 문제는 없는지, 성능적 병목은 없는지 그래야지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겠죠. 그러한 모니터링, 지표, 로깅을 위한 서비스로는 저희 클라우드 와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화면으로 대시보드를 꾸며서 내가 원하는 관리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구축했는데요.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 마이크로 서비스죠. MSA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은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였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이 모두 서로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스템을 3-4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차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또 다른 큰 시간과 비용과 이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요즘 같은 천만 사용자는 굉장히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요구를 빨리빨리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SOA라고 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뭐 SOA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티어별로 쪼개고요. 프레젠테이션 티어, 로직 티어, 데이터 티어 쪼개고 로직 티어에서는 기능 단위로 큼직큼직하게 좀 쪼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틀 안, 작은 틀 안에 또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개 몇 개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소화는 이런 개념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는 이러한 것을 최소 단위까지 마이크로하게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의 서비스, 최소 단위의 서비스들로 분화되게 되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즉 서비스들 간에는 이제 API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런 API 통신을 하고 각자의 데이터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각 기능별로, 각 서비스별로 팀을 가지고 있다면은 각 팀은 자기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만 개선하고 API를 버전업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전체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서비스 일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API, Queuing, 검색, DB, 모니터링 등등 많은 부분을 저희가 서버리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QS 혹은 SNS 쓰시면은 루즈 커플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즉 서비스 간의 의존도가 없다는 겁니다. 의존도가 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A라는 서비스가 있고 B라는 서비스가 있었을 때 A라는 서비스가 요청을 B가 반드시 받아야 되면 B는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은 업그레이드 할 때 다운타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SQS를 둬서 Q로서 메시지를 받는다면 잠깐 동안에 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에 이 Q가 A라는 서비스의 요청을 받아놓고 있다가 B라는 서비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Q를 빼가서 소비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운타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즈 커플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서버리스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바로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서버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 중에 하나일 거고요. 람다는 여러분들이 EC2나 뭐 ECS 컨테이너 같은 등등의 컴퓨팅 자원을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등록만 함으로써 이벤트 기반으로 이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이벤트라는 것은 저희 AWS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S3가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S3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이미지가 올라오는 순간 이 버킷에 걸려있는 람다가 있다면은 그 람다가 이미지를 읽어와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미지한 리사이징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시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S3 버킷에 저장한 다음에 람다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봤던 이 그림을 서버리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을 서버리스로 만들었을까요? 기존의 CDN, S3를 이용한 정적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에선 이미 여러분들 서버리스를 쓰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EC2, RDS, 그리고 RDS 영역에 대해서 서버리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ELB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바로 이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ALB가 하던 영역을 API 게이트웨이로 바꿔버리고요. EC2가 하던 영역을 람다로 바꿔버리고 RDS가 하던 것을 DynamoDB로 바꿔버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만 쓰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팅 자원의 용량과 확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이제 성능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저희가 엑스레이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드립니다. 각 컴포넌트 간의 서비스 호출할 때 그리고 각 컴포넌트 처리되는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병목이 생겼는지 어느 서비스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의 병목 현상, 성능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용자가 100만이 넘어갔네요.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뭘 더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멀티 에이지. 뭐 에이지라고 한 것은 가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을 최대한 여러 개 이용한다. 그리고 계층, 티어 사이에 ELB를 둬서 분산 처리를 한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트래픽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SOA, 뭐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더 세분할 수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캐시 등을 이용해서 성능 분산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정적뿐만 아니라 동적,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한 최종 그림이 이제 이것이 되겠는데요. 멀티 에이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VPC에서 더 이상 에이지에 대한, 즉 가용 영역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저 웹 어플리, 웹 그리고 주황색으로 점선을 표시된 게 저희 오토 스케일링 그룹인데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세 개가 늘었죠. 네, 기능을 세분화해서 기능별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그러는 거고요. 웹 서버 그리고 뭔가 배치적인 작업을 하는 워커 서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ELB, 즉 로드 밸런서도 기존에는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만 분산시켰다면 이제 내부 간의 호출도 분산하는 걸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버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의 스택이 보일 겁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로 호출하고 람다가 DynamoDB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하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VPC 안에서 운영하고 있던 서비스를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빠르게 웹 서비스를 하나 올려보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노드에서 지금 현재 SQS라고 하는 분홍색으로 된 아이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대량의 메시지, 대량의 처리할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큐잉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식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 혹은 많은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500만에서 1000만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SQLDB를 쓰게 되면은 수백만까지는 뭐 무리 없이 커버 가능할 거다 했는데 이제 슬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선 포인트 혹은 변혁을 좀 이루셔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기존에 하나의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였다면 이제 이것을 쪼개거나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나누는 샤딩 등을 통해서 DB의 성능 향상도 시킬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NoSQL DB 말씀드렸잖아요. 이 NoSQL DB 혹은 GraphDB 각 DB 원래는 이 RDBMS에 맞지 않았던 성격의 서비스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이관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1000만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렸지만은 좀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빠르게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 에이지를 기본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난 서비스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스스로 개발하지 마시고요. AW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계층에 이중화 적용해서 가용 영역을 가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이제 1000만 명이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리고 SQL부터 시작하시고요. 인프라의 안쪽, 즉 데이터 영역과 그리고 바깥쪽, 정적, 동적 컨텐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캐시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인프라를 쓰시기 때문에 자동화 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빠르게 개선시켜 나가겠죠. 그리고 SOA 개념을, SOA 개념을 적용해서 계층별로 서비스를 분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분할할 수 있을 만큼 분할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모든 것을 다 분리하는 게 아니고 분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당연히 적용해야겠죠. 언제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1000만 명 사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이 갑자기 1000만 명 모두가 여러분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확장성을 가지려면 오토 스케일링이 필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가 오게 되면은 다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넘어서 난 천만 명 이상이야. 드디어 천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칙은 간단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테스트하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리전에 여러분이 서비스 베이스 두지 마시고 여러 리전으로 여러분 서비스를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즉 멀티 리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멀티 리전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서비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다이나모 DB의 글로벌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걸 저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서버리스를 적용해서 빠르게 개발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천만 명 이상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서비스 아키텍처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서비스가 제각각일 거고요.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아키텍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AWS상에서 구축을 하신다면은 천만 명 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문제없이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AWS가 다른 곳과 다른 것 제가 하나 꼽으라면 바로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내용 또한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